누구지? 뚜아, 나 너무 심심해. 오빠들은 꼬마야 하는데. 나는 하지 말고 노래만 하래. 나 노래만 하는 거 싫어. 꼬마야 꼬마야 잘하는 방법 좀 알려줘. 뚜아. 주렁기다. 고마워, 뚜왕. 로빈아,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도전해봐. 아, 줄만 돌리면 안 되잖아. 아, 안 되겠다. 삼촌! 어디서 나를 불러? 불러, 불러. 어디든 달려간다. 간다, 간다. 멋진 삼촌이. 삼촌, 오늘은 꼬마야 꼬마야 도전. 로빈이가 꼭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런 건 나한테 맡겨. 세 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뚜아. 하나도 못 남았어. 오, 이런. 삼촌이 특급 비법을 알려줘야겠군. 어린이라면 꼬마야 꼬마야. 네, 도전할 수 있어야지. 삼촌 촌 촌 촌. 나는 꼬마야 꼬마야 히어로. 먼저 제자리 뛰기를 연습한다. 앉거나 앞으로 뛰어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콩콩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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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마야 꼬마야 잘하는 비법 두 번째, 골고루 밥을 먹는다.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힘이 나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뛸 수 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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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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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비법. 줄이 오는 걸 잘 보고 뛰어 넘는다. 몇 번 넘다 보면 언제쯤 뛰어야 할지 알 수 있지. 우! 자.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너. 아! 뚜왕. 아, 나는 어렵다. 로빈아, 너도 도전해봐. 우리가 응원해줄게. 우와. 넘었잖아. 진짜 잘했어.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햄팡이도 나중에 꼭 다다차차 나나랑 꼬마야 꼬마야 해볼 거예요. 햄팡이
김쌤도 끼워줄 거지? 아, 김쌤은 줄 돌려주세요. 너무해. 김쌤, 어. 이제 노래 부를 차례 맞죠? 네? 그래, 아까 김쌤이 말했지? 오늘 우리 집 유치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고 말이야. 아, 맞다 맞다, 생각났어요. 그럼 얼른 같이 노래 부르러 가요. 좋아. 자, 그럼 다 같이 랄랄라 노래 나와라. 팡팡. 오늘은 우리 집 유치원에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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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번개별에서 온 반짝이야. 나는 노랑 별나무. 나는 빨간 별나무야. 모두 모두, 모두 반가워. 반가워. 안녕 안녕 모두 모두 안녕. 우리의 노래로 너희들에게 행복 에너지를 전해줄게. 전해줄게. 와. 어땠어요? 정말 정말 신났죠?
힘쓰는 생각에는요. 노래를 부르는 온 세상의 친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요? 고마워요, 힘쌤. 아니에요. 그럼 힘쌤, 햄평아, 우린 번개별로 돌아가 볼게. 오? 잠깐만. 번개별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랑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 그래요, 조금만.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긴 하지. 그럼 다음에 힘쌤이랑 햄팡이가 우리 번개별로 놀러오세요. 그래, 그래. 오, 정말. 좋아요. 그럼 힘쌤 진짜 놀러갈 거예요. 다음에 꼭 놀러와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짝이도 그리고 또 노란 별나무 또 빨간 별나무 또 우리 햄팡이도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우린 떠나야 할 곳이 있죠. 자, 다 함께 신비한 자연탐험 노라 팡팡! 어? 물 위에 오리가 있어요. 오리야! 어머머, 오리라니. 우리는 원앙이야. 어? 나는 엄마 원앙. 나는 아빠 원앙이지. 아, 원앙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우리도 반가워. 어? 근데 여보가 어디 갔지? 여보? 아우,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내 보물들 보러 왔지요. 어? 보물? 어? 나무 구멍 안에 뭐가 있는 거지? 햄팡아, 저길 봐. 엄마 원앙이 낳은 알이야. 새하얀 알이 엄청 많아요. 동글동글 귀엽다. 엄마 원앙은 한 번에 20개씩 알을 낳기도 한대. 아, 정말요? 진짜 많이 낳는다. 오, 신기해. 내 소중한 보물 아가들아. 엄마 없는 동안에도 잘 있었지. 이제 내가 따뜻하게 품어줄게. 엄마 원앙아, 근데 옆에 하얀 건 뭐야? 아, 이거 이불이야. 우리 아가들 추울까봐 내 솜털을 뽑아서 이불을 만들었어. 엄청 따뜻하고 보들보들해. 어, 한평아, 이 소리는? 벌이에요, 벌. 말벌이 나타났어요. 윙, 윙. 여기가 좋겠군. 나도 빨리 집을 지어볼까? 어머, 여긴 우리가 먼저 살았다고? 당장 나가지 못해? 나도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어디 한번 쫓아내 보시지. 이 말벌 녀석, 내 뾰족한 부리로 얍, 얍. 아, 아파. 아, 나가면 되잖아. 어, 말벌 살려. 휴, 엄마 원앙이 집을 지켜서 정말 다행이에요. 꼭꼭 덮어라 우리 아가 보일라. 여기도 덮고 저기도 덮고. 어? 엄마 원앙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우리 아가들에게 솜털 이불을 더 꼼꼼하게 덮어주는 중이지. 이렇게 하면 내가 없어도 아가들이 계속 따뜻하게 지낼 수 있거든. 근데 아직 좀 뭔가 부족한데. 이불을 더 촘촘히 덮어야겠어. 응? 힘쌤! 엄마 원앙이 아까보다 더 알이 안 보이게 솜털 이불로 둥지를 꽁꽁 감싸고 있어요. 어, 왜 그러는 거지? 글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힘쌤! 엄마 원앙이 나무 구멍 밖으로 쏙 나왔어요. 그러게, 약속이 있나 봐. 어,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엄마 원앙아, 안 가고 뭐해? 잠깐만.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고. 휴, 오늘은 안 보이네. 다행이다.
엄마 원앙아, 지금 누구 찾는 거야? 족제비랑 뱀 찾는 중이야. 저번에 내가 집에 없을 때 족제비랑 뱀이 와서 우리 아가들을 잡아먹으려고 했거든. 정말? 아가들이 큰일 날 뻔했다. 맞아. 그래서 집을 나가기 전엔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꼭 확인해야 돼. 흰쌩, 엄마 원앙이 다시 강으로 갔어요. 아빠 원앙을 만나러 왔나 봐. 내가 조금 일찍 도착했네. 그럼 여보 오기 전에 꽃단장이나 한번 해볼까? 좀 예뻐졌나? 야, 엄마 원앙아,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참, 그리고 나중에 아가들이 태어나면 꼭 놀러 갈게. 안녕.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나요? 네! 그렇다면 큰 소리로 재밌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다 같이 도전해 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랄랄라 노래가 팡팡, 신비한 자연 탐험 팡팡. 예! 신나게 놀아기. 예!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요. 내일은 우리 또 뭐하고 놀아요? 네. 뭐야? 우리 햄빵이 벌써 내일을 기대하는 거야? 네. 알겠어. 그럼 힘쌤이 내일도 많이 많이 재밌는 거 준비해 오기로 약속. 좋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더 재미있는 내일이 오기 전까지 신나고 재밌게 놀면서 기다리면 좋겠죠. 바로 우리들의 놀이를 하면서 말이에요. 얘들아, 우리들의 놀이 같이 하자. 그래요. 친구들, 자,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놀이 안내문을 읽어보고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도 많이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많이 보내줘. 많이 보내줘요. 좋습니다, 친구들. 자,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건데 내일 아침 몇 시? 9시 40분. 그렇지. 우리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시작해요. 햄빵아, 이거 봐. 선생이 이걸로 봐봐. 혼자서도 신나게 친구랑도 신나게 힘이 신나게 놀면 더 멋진 내가 될 거야. 좋아요, 친구들. 우리 집 유치원.